형은 참 옛날 기억 잘하네요. 아, 잘하네요. 뭘 되게 많이 했나 봐. 84년이 그 84년이 LA 올림픽이고 84 LA 올림픽. 84가 LA 올림픽이고 80년이 소련에서 개최가 되는데 모스크바 올림픽이 우리나라하고 민주주의 국가 미국과 붕창을 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가 몇 년대 거 뽑아야 된다고? 각 팀에 있는 멤버들이 태어난 해. 왜 80년대잖아. 그래, 너 80년대잖아. 나 80년대. 주원이 저 90년대. 90년대. 90몇 년이야? 94년이요. 아, 94. 94. 박찬호는 아니야. 96인. 아, 근데 입단하고 나서 바로 선전했나? 근데 최초의 메이저리그니까 96년에서 5년. 5년. 그치? 5년. 많이 해봐요. 94인가? 잘해봐요. 90... 왜냐면 90년도. 아니, 맞을 수 있는 게 박찬호 입단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맞아, 맞아. 그러니까 주원이 때 그래. 네. 왜냐면 막 이슈가 되고 잘한 게 IMF 맞아, 맞아. 1997년부터 5년 연속 10승 이상을 거두며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코리안 드림의 열풍을 일으킨 박찬호, 시리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일깨웠습니다. 90년도 갖고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상빌딩 완공. 육상빌딩도 이 완공된 게 내가 기억이 나니까. 이산가족. 아,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때거든? 이거 비슷하거든? 81년? 아, 잠깐만. 아, 나도 이거 테레비로, TV로 봤단 말이야. 81년이면 국풍 81인데. 잠깐만. 화재방식 이산가족. 아, 나 이거 요 다음이야. 이거 81년인가 83년이야? 딱 그 이게 해, 맞아. 이게 해저. 오히려 지우고 요거 요거 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유람선 운항은 이것도 80년 초반인데. 이게 왜냐면 86년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 해서 그렇지. 한강 르네상스 맞아. 가지고 한강을 이제 쭉 개발을 하거든. 이게 저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86. 아, 사실 아까 컬러 TV 시 이거 어? 이거 가져가야 돼. 컬러 TV. 아, 그럴 수 있겠다. 80년대 초반. 내무익 통금 해제? 아, 이것도 비슷한데. 1945년 광복 이후 안보와 치안 유지를 위해 시행된 야간 통행 금지 때문이었다. 이거 일단 가져가자. 나 초등학교 와. 아,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지. 하나 더. 네. 자, 일단 우리 다섯 개지. 이산 가족. 아폴로 눈병 한번 가져가 볼까? 그래 볼까? 그래, 그럼 한번 가져가자. 일단 요거 가져가자. 이거 다섯 개. 주원이는 사실 그리고 태어난 애가 94년이라 맞아. 저는 이게 몰라요. 자, 일단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리팀 먼저 선택한 이슈 하나씩 공개해서 읽어주세요. 자, 우리 지우가 한번 꺼내 볼게요. 대충 맞췄는데 요거 코리안 특급 박찬호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입단. 요거 좀 주원이 네. 94 쪽에 있었던 일하니까. 네. 박찬호 씨가 메이저리그 입단한 거 94 쪽에 있었던 일하니까. 찬호 씨가 메이저리그 입단한 거 1994년 맞습니다. 맞아! 맞아. 와. 그러면 형 나이가 딱 그 맞아. 맞았다, 맞았다. 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거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딱 맞지. 와. 아, 오케이. 맞아. 나이스, 나이스. 미 프로야구 명문 LA 다저스 팀과 입단 계약을 맺은 박찬호 투수가 이로써 박찬호는 120년의 메이저리그 역사상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첫 외국 선수의 영광을 함께 안았습니다. 아, 오케이! 맞아. 나이스, 나이스! 그럴 줄 알았어! 네. 저형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나간 거야. 느낌이 왔었어. 그 다음에 아, 요거는 근데 우리가 잘못 뽑았어요. 이거는 요건 83년, 4년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83년! 맞죠? 83년! 제가 초등학교 그래 나는 저학년 때 이거 보면서 그래, 울고 그래. 이 사랑을 모르겠어. 이상가도 이상가도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맞아요. 컬러 TV! 어? 컬러 TV 몇 년으로 예상하시고? 아, 80 아니면 81년이에요. 컬러 TV는 컬러 TV는 아깝게 80년. 아, 80년. 대박. 비슷했네. 80년 아니면 81년. 컬러 TV가 KBS에서 평일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시험 방송 실시한 맞아, 게 80년입니다. 제가 왜냐면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때거든요. 아폴로 눈병. 눈병. 저거 90. 나 초등학교 때. 94. 나 초등학교 때. 저거 94다. 94년이야 저거. 네. 아니야. 나 중학교 때다. 어, 아폴로 눈병이? 아폴로 눈병. 진짜? 그래가지고 보온병으로 막 눈에 대고. 80년대야 이거. 아폴로 눈병이 의외로. 얘 90이네. 1972년입니다. 아, 진짜? 오, 와, 대박! 야. 72년입니다. 아, 진짜? 오, 와, 대박! 야, 어? 야, 너 있었네. 진짜로? 오! 7월. 와! 야, 이거 이렇게 오래됐어?
오. 아니 옛날부터 듣긴 했는데. 근데 아폴로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예. 네. 국회 내무부 통금 해제안. 통금 해제안이 통과된 연도는요? 이것도 80년, 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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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맞지! 81년. 맞지! 우와, 맞았어. 맞지! 야, 우리 진짜 대박이다. 어, 맞았지? 통행금지가 풀어짐으로써 국민 생활이 여러 방면에서 편리해지고 시민들의 경제 활동이 한층 편해지게를. 야, 우리 진짜 대박이다. 어, 맞았지? 알코인 15개나 했어. 오케이! 오케이, 맞지, 맞지. 아, 우리가 다 알았는데. 가자, 자, 가자, 가자. 오케이, 가. 이게 한강 종합개발이 80년대니까 바덴바덴에서 올림픽 개최지가 그 됐는데 81년도에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 바덴바덴 학업 성적은 우수하지 않았는데 잡다한걸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낸 거야? 아니 나는 궁금해. 알지. 역사를 쭉 좋아하니까 알지. 아 그런 건가? 레슬링 양정모 선수 79년. 아, 형은 참 옛날 기억 잘하네요. 아 정말요? 신기해요. 나 진짜. 그러니까 뭘 되게 많이 했나 봐. 84년이 84년이 LA 올림픽이고 84 LA 올림픽. 84가 LA 올림픽이고 80년이 소련에서 개최가 되는데 모스크바 올림픽이 우리나라하고 민주주의 국가 미국과 붕창을 했어. 그러니까 양정모 선수가 첫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니까 76년 몬트리올. 형 정말 76 누구야? 나야. 너야 그러면 이게. 형 76 몬트리올 너야. 형 어렸을 때 테레비를 많이 보게 해줬어? 아 아니지 아니지. 이건 나도 못 본 거지. 2차 이슈 선택 끝났고요. 일단 네. 승리팀부터 먼저 확인할 텐데 나름 뽑은 거 중에는 그래도 그죠?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자 일단 요거 애매하긴 한데 TV 3국 최초 미스코리아 선발 실황 생중계. TV 3국 최초 미스코리아 선발 구사. 생중계는 구사! 구사 아니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돼요. 구사! 1972년. 아, 진짜? 왜? 아, 진짜야? 근데 그래서 해당이신 거예요. 72년이었어. 아, 해당이야. 네. 어떡하지 지금? 아니, 저 삼국이 삼국이 뭐예요? 아, 그래 무사한 거 하나 있었어 옛날에. 아, 형. 아, TBC가 있지. TBC. 아. 올해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입니다.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겨루었습니다. 때는 가족이 모여서 봤었어. 꿈이 40년 됐지. 꿈이 미스코리아였어. 자, 우리 종국이. 좋아요. 우리 양정모 선수. 양정모 선수.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 금메달 획득한 것은 76년. 몬트리올. 네, 1976년. 야, 역사를 다 알아. 76년에 몬트리올. 몬트리올 올림픽 광장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몬트리올이야, 몬트리올. 아,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거야? 와, 오빠 진짜 기가 막히네요, 진짜. 몬트리올. 저 대단한 형이야. 패덕급. 자, 마지막 하나 들어주시면 되고요. 괜찮아. 코넷. 네. 이건 이제 90년대 아닐까 싶은데. 국내 최초 인터넷 서비스. 네. 1994년. 4년. 우와! 야, 또 4년. 우와! 야, 또 나왔어. 야, 미쳤다. 세 개 다 맞추셨어요. 다 맞췄네. 다 맞추네. 인터넷으로 뜨니까. 99 스타크래프트 세계 챔피언 이기섭, 코넷 아이디 쌈장. 인터넷 카리스마 코넷. 아, 그때 왜냐면 메가패스랑 메가패스 라이코스. 그래서 총 15개 또 획득하셨어. 야, 15개. 야, 어느 정도 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잘 찍는 거야.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야, 맨땅에 찍었으면 이렇게 안 된다고. 아예 안 되지. 아유. 우리 맨땅이지. 아, 이거 뭐 근거를 갖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자. 야, 우리 정말 프로야구, 100%야 지금. 프로야구 정식 출범. 네, 프로야구 81년. 정식 아, 81년. 출범 81년. 오케이. 오비가 원. 오케이. 오비가 원이 우승을 했죠. 예스. 와. 오케이. 어떻게 다 귀신같이 알고 있네. 프로야구 첫 경기 MBC 청룡 삼성 라이온. 예스. 박철순 선수가 그때 아하. 예. 불멸의 기록 24연승인가요? 어떻게 다 다 옛날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알아? 브라질 24년 만에 제가 이제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펠레 그러니까 고 펠레 그
선생님이 계실 때 우승을 한 게 60년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7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66년, 70년 두 번 월드컵을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24년 만이면은 미국 월드컵이에요. 구사. 그 구사. 그래서 베베토 이게 생각난 거야. 베베토. 세레모니. 그때 이제 지금 크리스만 감독님이 맞아. 94년 월드컵에 뛰었어요. 맞아. 94년 월드컵에 뛰었어요. 맞아. 우리한테 막 3골. 예. 네. 맞아. 그래서 그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재석이형은 백과사전이다. 백과사전. 아기에게 다. 다 한다. 다 알아. 아, 옆에서 사전이 있는 것 같아. 24년. 내가 얘기했거든. 너 빨리 알려주는 거 궁금해. 만약에 이게 맞으면은 네. 정확히 1994년 와! 와! 맞죠? 1994년 와! 와! 맞죠? 와, 야, 진짜. 와, 7번입니다. 진짜 최고. 7번. 설명하신 게 정확히 최고, 맞아요. 최고. 70년에 이기고. 맞죠? 네. 맞죠? 정확히 야, 국경아. 오빠 진짜 좋았어. 최고. 쟤는 뭐 하는 애야? 역시, 뭐 하는 애길래? 역시 세상에 공부가 다가 아니야. 오빠 진짜 야. 최고. 아, 그래. 기억이 났네. 오빠 진짜 야. 최고. 요거는 이제 지문아 무조건 90년대에서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94년이 아니면 딴 90몇 년이면 모를까? 이게 맞으면은 주원이에요. 94년도 네. 맞아. 네. 맞는 거 M 첫 방송 94년 맞아. 맞아. 잘 뽑는다. 잘하네. 그래 진짜 잘 골랐어. Are you M? That is what you call me. 그래, 그래. 내가 누구 앉아? 시문아. 힘으로. 너희가 M 뭔지 모르지? 몰라요. 아, 몰라요. 몰라요. 아, 아 몰라? 목소리 바뀌는 거 몰라? 아, 모를 수 있다. M이 뭔지도 몰라요, 저. 드라마. M 몰라? 네. 아, 모를 나이구나. 성민이는 왠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나 비주얼이. 저 알아요. 알지? 네. 그건 안다 해도 괜찮아. 저 몰라요. 저희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요게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찍은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그 천왕성하고 요거를 좀 헷갈려갖고 찍었는데. 아, 김도환님 언제. 잘 모르겠어, 내가. 모르겠다고. 아리송한데? 그러니까 이거 석진이 형 아니면 저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 그래서 이게 찍었어요. 네, 장군의 아들 김도환 사망은. 네. 김도환 사망은. 나다. 김도환 사망은. 네. 1972년. 아이고! 맞았다. 맞아? 맞았다. 좋아. 잘했다. 야, 제시비에 맞추지? 잘했다 형. 잘했어. 아, 맞네. 굿이야. 오. 오. 아. 자, 불국사는 말 그대로 부처불에 나라 네. 국자. 네. 나라 국. 불교 국가. 아, 불교의 나라. 자, 그래서 신라의 국교는 네. 이제 그 불교였어요. 불교죠. 예, 불교입니다. 이 불국사를 네.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불국사를 네.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불국사를요? 예, 예. 와, 진짜 누구죠? 몰라. 원효대사. 원효대사. 예. 와, 진짜 누구죠? 원효대사. 지금 아, 궁예? 자. 자.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김대성이라는 재상이 이게 아~ 이제 삼국 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삼국 유사는 역사서긴 합니다만 요거는 네. 이제 설화, 그러니까 네. 설화 말로 전해주는 네.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고 삼국 사기가 이제 정확히 네, 그런 거죠. 거죠. 예, 네. 그게 누구죠? 삼국 사기는?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많이 나오는 삼국사기 김부식. 자, 김부선 선배님이랑 연결해서 외우죠. 부식. 김부식 아니고 김대성. 김대성. 부식 된다. 요걸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요걸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네. 신라시대 김대성이라는 재상이 원래는 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들. 아유, 딱하다. 자, 근데 우리 스님께 네네. 밭을 말 그대로 네. 시주를 했어요. 아~ 그런데 나중에 그 김대성이 예, 결국 죽게 됩니다. 아, 죽어요? 네, 아, 왜요? 네, 한 손을 꼭 쥐고 일주일째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이 일주일 만에 펴봤더니 대성이라는 이름이 써있어요. 아~ 그래서 김대성. 그래서 김대성. 삼국 유사죠? 유사. 삼국 유사. 그래서 예. 나중에 불국사와 석굴암을 짓는데 예. 석굴암은 우리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아~ 그리고 불국사는 현생의 네. 부모님을 위해서 아~ 예, 지었다. 그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이제 삼국 유사에. 왜 성일 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같이. 그러니까요. 그때 노느라 정신 없지 뭐. 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 부처님의 예, 네. 사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네. 그 문이 있어요. 그게 아~ 바로 자하문입니다. 자하문. 자하 말고 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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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문. 자하 말고 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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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문. 자하.
그 문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가 있어요. 그게 청운교와 백운교라고 합니다. 청운교, 백운교. 청운교, 백운교. 젊음을 상징하는. 아~ 네, 그리고 백운은 노인을 상징하는. 청과 백. 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그 다리를 올라가게 되면 그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하문이 있는 거죠. 자하문. 자, 요 그 하하문, 자하문. 이걸 알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하문과 더 재밌지. 청운교, 백운교를 보게 되면 느낌이 다릅니다. 다르지. 저희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부국사 지금 있어요. 보러 가는 건가요? 그럼 왜, 형이 왜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 부국사에 있어요. 대단한 학생이야. 자, 그리고 불국사에 들어가게 되면 세 구역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세 구역. 대웅전, 비로전, 예, 그 다음에 극락전. 너무 어려워. 벌써. 야, 외울 게 진짜 많아졌어. 벌써 거부하야 나. 극락전이다. 형, 이거. 자, 그리고 요게 여러분, 예. 이게 그 황금돼지입니다. 예. 우와. 왜 이거 뭐야? 이게 근데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다 지문 때문에 한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하도 만지 주신 분들께서 요게 이제 복을 준다고 그래갖고 털이 없어서 여기를 하도 만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맨들맨들하죠. 예. 여기가 이제 맨들맨들하죠. 예. 요거를 예 보고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비는 겁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쭈쭈쭈쭈. 맞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 자,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걸 또 여러분들 얘기 드리면 또 여러분 재밌어서 미칩니다. 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왜 갑자기 이 황금돼지가 여기에 놓였는지. 그러게 말이야. 궁금했어요. 2007년에 네. 한 관람객이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어디에서? 예. 이곳에서 복돼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복돼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디서? 지나가는 그, 복돼지를?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뭐 예전에 이 복돼지를 찾기 위해서 이곳을 예, 많이 찾았었거든요. 저 알아요. 어디 있습니까? 저 알아요. 어디 있습니까? 저 알아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자, 일로 와보세요. 복돼지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복돼지가 있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어머! 어디? 우와. 저 현판 뒤에 돼지가 있죠. 저기 있네. 저게 왜 있지? 네. 그러니까 저게 원래 있었는데 못 찾았던 거예요? 못 찾았던 거예요. 어머, 어디에서 저기 있어? 예, 이것을 발견을 하고 딱 저 돼지네, 저 돼지. 예. 요거를 그 2007년인가에 한 관람 오신 분이 어디에서 저기 있어? 예, 이것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똑같네. 예. 다 용이 있다가 저기에만 왜 그러니까 저기 있지? 지금 아주 좋은 말입니다. 보통 이런 곳에는 네네. 용이라든가. 예, 여기 앞에 예. 용이 있잖아요. 예, 근데 황금돼지가 예, 저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네.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네. 이게 이제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네. 이게 불에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을 막는다. 아~ 그래서 멧돼지가 뱀을 잡아먹죠. 뱀이 그 얘기에 따르면은 불이다. 그래서 이 돼지가 예, 잡아먹으라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돼지가. 이걸 아무도 발견을 못하다가 관람객이 2007년에. 오빠 2007년에 돼지의 해. 맞아요. 예. 2007년이 또 돼지. 많이 아시네. 저는 1년 전에 왔어. 엄마랑 와서 여기 왔었어? 왔었구나. 네, 와서 들었어요. 저희가 여기는 일단 3층 석탑에 얽힌 여러분 아사달 아사녀라고 아시죠? 아사달 얘기 들어봤어요. 신라에 바로 예 그 무용탑이라고 불리는 탑이 이 탑입니다. 드라마 제목이 아사달. 아사달 건 그건 아스달 연대기. 그건 아스널. EPL. 아니 그거는 배용준 형님 나왔던 아스달 뭐 아사달. 그건 아스달 연대기. 아스달 연대기. 아스날 연대기. 아스날은 프리미어 리그. 아스날 맞아, 아스날은 그거는 안 좋아. 우리 제가 간단하게 요 설화에 대해서 또 여기는 또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소민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가 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3층 석탑이 지어질 때 네네. 가장 요런 그 예, 조형물이라든가 요런 기술이 뛰어난 것은 백제에 많았어요. 백제.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백제의 아사달이라는 석궁이 이 석탑을 예, 짓기 위해서 예. 신라로 오게 됩니다. 스카우트했네요, 스카우트. 그렇죠, 말 그대로 스카우트한 거죠. 스카우트했죠. 그 기술자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근데 이 네. 아사달에겐 아사녀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 네. 석탑을 짓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아사녀가 궁금하다 못해 예, 이 불국사로 경주로 찾아오게 됩니다. 보고 싶어서 왔구나. 경주까지. 자, 그러나
이 석탑이 지어질 때까지는 절대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아사녀는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것도 오래 지었을 텐데 아, 그때 스님께 여쭤보아요. 언제쯤 이 탑을 완공이 돼서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서 그 무용탑의 전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못이 있어. 이곳에 네. 이 탑의 꼭대기가 비칠 때 완성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애매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림자가 높이 올려야 그림자가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 그 못에 비칠 때 올라가야 된다. 그때 끝난다. 그래서 하염없이 아사녀가 그 못에서 계속 봐. 그 이 예, 탑의 꼭대기가 보이기를 늘 기다리다가 다섯 달을 기다렸구나. 늘 기다리다가 결국 안타깝게 저 세상으로 떠나게 돼요. 아이고야. 숭고한 사람이네.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 해서 이 아사달은 예, 이 탑이 완공된 이후에 그 아사녀를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죠. 예, 그러나 이미 아사녀는 이 세상에 없고 아사달도 평생을 아사녀를 그리워하다. 예, 생을 마감했다. 보니까 슬프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아사녀하고 아사달이 사실은 남매이다. 남매의 가능성이 높은 게 예. 앞에 맞죠? 아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사. 예. 아사돌림. 아사돌림. 그러니까 아사돌림. 이것도 하나의 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960년대에 예, 예. 도굴범들이 이런 사찰을 도굴을 많이 했어요. 말 그대로 훔쳐간다는 거죠. 예. 진짜 도굴이라는 영어 도굴을 하다가 있어.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석탑을 보수하려다가 바로 살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아,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게 발견이 그게 여기 있다가? 바로 도굴을 하다가? 이 3층 석탑 안에서 있었어. 아, 이 안에? 이 안에? 안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거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본이에요. 예. 인쇄본. 자, 그게 뭐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대다란이경. 대가 들어가야 돼. 무구정광. 잠깐만. 대다란이경. 이건 어렵다. 나 적을게요. 이건 못 외우겠어요. 대다란이경. 어렵다. 이건 어렵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자, 지금 정관이 아니고요. 정관이 아니고. 정관은 자, 우리가 그 뭐 정관 무구 정광 대다란이경. 무구 정광입니다. 정광. 정광. 장관 선생님. 무구 정광 대다란이경. 자, 요게 어떤 탑이라고요? 석가탑. 무용탑. 무용탑. 그리고 3층 불국사. 3층 석탑. 야, 근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예. 오빠.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것은... 오빠, 다보탑에 관한 것도 있어요? 석가탑? 아, 우리 석가탑만큼은 없습니다만 여기도 있어요. 야, 이거는 정말 인지도가 있는 탑이잖아요. 인지도가 있는 탑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제일 정말, 인지도 있는. 정말 랜드마크죠. 이 탑의 이름이 정말 석사미용이 얘기했듯이 네, 인지도 있는 겁니다. 인지도가 있는. 네, 네. 완전히 10원짜리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국보죠. 예, 네, 말 그대로 국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 이 돌사자인데요. 돌사자, 돌사자. 코가 깎였어, 코가 많이 깎였어. 이게 원래는 다보탑 돌사자가 원래는 네 개였어요. 네 마리. 근데 세 마리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도굴. 예, 정말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 때 이게 이제 약탈을 당했습니다. 아, 훔쳐갔어요. 예. 진짜 못됐다. 손실이 되고 약탈을 당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돌사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요거를 한번 쭉 보세요. 이게 네 군데에 네. 있었겠구나, 원래는. 네, 그렇죠. 아, 저거라도 없었으면 이게 네 개 있었는지 몰랐겠네요. 이게 진짜 그... 아, 양쪽에... 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사진은 다 안 담겨. 저런데 너무 정교하다. 저 끝에 철이 봐. 야! 아, 근데 너무 멋있죠? 아, 멋있어요. 이게 또 인지도가 있는 탑이라 많이 아니 근데 죄송한데 많이 좋아하세요 이분이 무슨 다보탑하고 석가탑 무슨 뭐 인지도로 지금 대결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쭉 우리 봐왔던 탑 아닙니까? 아 근데 형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예 예,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아, 예, 예, 많이 즐기세요 형 나 못 알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걸 봐 예쁘네요 이거를 안 보고 뭘 봐 아 정말 자 그리고 요 아까 주령구 얘기했잖아요. 네. 자, 우리 그 주령구에도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주령구는 뭐라고 얘기 드렸죠? 주사위. 그 주사위처럼 굴려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들이 예. 이게 술이나 예. 이런 걸 먹으면서 그러니까 게임을 하던 도구예요. 아, 아 그래요? 여기에 각 면에 이런 게 써 있어요. 네. 술석잔 한 번에 마시기.
아,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거, 완샷. 그렇네. 술게임이네, 완전. 벌칙. 예. 아, 그거네. 세잔 만지는 게 그. 뭐지, 형? 그거. 벌칙. 무슨 후레자 3배인가? 후레자 3배. 그러니까 그거 아니, 그런 거네. 후레자 3배. 그러니까 그거 아니, 그런 거네. 예를 들면. 후레자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후레자식이 아니라. 그렇죠. 후레자 3배. 후레자 3배. 예. 그러니까 후레자가 뭐냐면, 나중 후. 올해. 나중에 온 사람은 석잔 후레자. 나도 후레자식인 줄 알았는데. 나 후레자식인 줄 알았어. 네. 야, 그리고 이것도 있어. 이거 재밌어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냐? 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가이드님! 질투어야? 가이드님, 우리도 돈 내고 왔어요! 왜 질투어냐고요? 왜 욕을 해요?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숨겨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산다 말이야 춤을 산다 말이야 춤을. 자, 이거 참 재밌습니다. 우리.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도 가만히 참고 있기. 우와, 뭐죠? 그걸? 그러니까 앞에서 깐족깐족돼도 이거 참아야 돼. 진짜 웃긴다. 어떻게 깐족거려? 참아야 돼. 그런 겁니다. 참아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주령구를 던져서 나오면 참는 거예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주령구를 던져서 참는다. 참았다. 이겼다. 주령구를 던져서 나오면 참는 거예요. 참아야지. 참았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후대에 이것을 저희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네. 써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 동궁과 네. 월지 저희가 한번 쑥 살펴보고 오늘 그 투어를 네. 좀 마쳤는데